안녕하세요 사장님들. 오늘은 서 만들기 할 거예요. 저희가 되게 맨 처음에 올렸던 영상에서 서 만들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보인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. 그래가지고 오늘은 서 만들기를 할 겁니다. 서 최종 완성본은 보통 이렇게 생겼죠. 길이가 굉장히 작고 기껏해야 한 마디 정도. 한 마디 정도밖에 안 되는 요 서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어렵진 않아요. 어렵진 않은데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. 그래서 이렇게 1인칭으로 만드는 영상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. 자, 첫 번째 준비물은 빨대겠죠. 빨대 하나 준비해 주신 상태에서 요 빨대를 잘라줄 겁니다. 빨대와 가위 가져다가 준비해 주시고요. 요 빨대의 길이를 어느 정도로 자르느냐면은 요 손에 한 마디 정도 되는 길이를 먼저 자를 겁니다. 자, 이렇게 수직으로 잘라주시고요. 자, 이렇게 나온 빨대는 길이가 좀 긴 편이에요. 요거를 우리가 맞게 조정해 가면서 쓸 겁니다. 자, 요 길이 손 한 마디만큼 되죠? 자, 요거 빨대를 잘 보시면은 빨대를 이렇게 잘 눌러봐요. 눌러보다 보면은 이게 반원과 반원을 붙여서 만든 플라스틱 빨대입니다. 대부분의 빨대는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잘 눌러주다 보면은 누르는 부분이 생깁니다. 이렇게 촥! 이 이음새 부분이 접혀요.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죠. 자, 이 부분을 이제 꾹꾹 눌러줍니다. 이게 이제 지금 누르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입을 대게 될 부분이죠. 바람이 들어가는 구멍이 될 겁니다. 요 끝에 부분은 이제 태평소 취구에 들어가는 부분이 될 거고요. 이렇게 쏙쏙 끼워서 불게 될 겁니다. 자, 형태는 어떻게 잡힐지 이제 준비가 됐어요. 이렇게 손으로 꾹꾹 눌러주다 보면 약간 납작해진 게 보입니다. 하지만 요 상태로는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가위를 가지고 가공을 해줄 겁니다. 우리가 입이 닿는 부분인 취구, 요 부분 지금 납작하게 눌러서 네모나게 됐습니까? 자, 요 네모난 부분의 귀를 우리가 가위를 통해서 조금씩 잘라줄 거예요. 자, 오른쪽 귀를 살짝 잘라주고요. 너무 살짝 자른 것 같은데 살짝 더 잘라줄게요. 다음에 한 바퀴 돌려가지고 다른 쪽 귀도 딱 잘라줍니다. 이렇게 해도 좀 뭔가 네, 보이시죠? 양쪽 귀가 다 잘린 상태입니다. 자,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소리를 낼 준비가 됐어요. 모양 자체는 우리가 다 만들었습니다. 자, 보이시죠? 살짝씩만 잘라준 상태입니다. 오각형이 됐죠? 자, 이렇게 되면은 소리가 나는데 문제는 빨대가 굉장히 뻣뻣합니다. 이 태평소가 소리 나는 게 이 서가 떨면서 르르르르르 떨면서 나는 게 태평소 소리이기 때문에 이 서가 좀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워야 되는데 한국에서 만든 이 빨대들은 좀 품질이 좋아서 굉장히 뻣뻣한 상태입니다. 한번 이것만 가지고 소리를 내볼게요. 소리가 나긴 나는데 굉장히 많은 힘을 줘야 소리가 납니다. 자,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포를 쓸 겁니다.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. 플라스틱 통에 이렇게 사포를 잘라서 넣고 다니면서 활용을 한다. 이 플라스틱 통 안에는 여분의 서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이 통 위에 서를 냅두고 우리가 이제 서를 갈아줄 거예요. 이 입이 닿는 부분 있죠? 자, 이거를 좀 야들야들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갈아줍니다. 자, 갈 때는 이 입이 닿는 부분을 엄지손가락 밑에 깔고 이렇게 사포에 대고 쓱싹쓱싹 문질러줍니다. 그리고 이쪽 면을 잘 문질러줬다면 다음 쪽 면도 뒤집어가지고 문질러줄 거예요. 양쪽 면 모두 쓱싹쓱싹 사포에 문질러줍니다.
사포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가루가 묻어나와요. 하얀색으로. 자, 건강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퍼 불기 전에 항상 물로 깨끗이 씻어주시던가 여의치 않으면 침을 묻혀서라도 플라스틱 가루를 꼭 제거해주세요. 이렇게 면으로 갈아주시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갈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갈지는 않습니다. 자기가 불기에 좀 부드러운 정도다 라고 되면은 그만 가셔도 됩니다. 자, 이렇게 면으로 갈아주셨죠. 지금 이것만 해도 굉장히 부드러워진 상태입니다. 자, 이 납작해진 모양이 잘 유지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납작하죠. 자, 이 상태에서 우리 이 끝선, 양쪽 끝선도 살짝 갈아줍니다. 자, 이렇게 갈아주시면은 서가 면을 갈아주는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연해집니다. 대신에 많이 갈게 되면은 서가 망가져 버려요. 아무래도 선으로 가는 게 한 번에 확 줄어들겠죠. 자,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만져보기에는 굉장히 연해진 상태입니다. 소리도 쉽게 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좀 제거한다는 생각으로 가능하면 물로 제거해 주시고요. 자, 깔끔하게 되었으니까 이 상태에선 소리가 날 겁니다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서가 살짝 긴 편이에요. 우리가 만들 때 조금 길게 시작을 해서 불어가면서 이 긴 길이를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. 뭐 이 서가 길다고 해서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닌데요. 개개인이 스스로 느끼기에 아, 내가 가장 편한 길이를 찾으셔야 됩니다. 태평소를 불 때 뭐 짧게 불면 짧게 불 수도 있겠지만 최소 5분에서 10분은 부실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요 길이를 맞춰서 자기 입에 최적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우선 물로 간단하게 닦고 올게요. 네, 서를 물로 닦아왔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여기에 꽂아주고 이제 소리를 한번 내볼게요. 여전히 서가 굉장히 긴 편입니다. 자, 요거를 길이를 조금 뒷부분을 조절을 하겠습니다. 자, 요때 중요한 거는 여기도 자를 때도 평행하게 잘라주시고요. 삐뚤어지면은 요 삐뚤어진 거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됩니다. 굉장히 짧아졌죠? 요것만 겨우 잘라냈는데 굉장히 길이가 짧아진 느낌이 듭니다. 저는 요 정도 길이가 딱 좋은 것 같아요. 요 정도 길이가 딱 좋은 것 같아요. 자, 이 상태에서 껴주고 부드러워진 서로 불어주시면 됩니다. 좋네요. 자, 이렇게 서 만드는 거 1인칭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영상 보시는 분들도 서 만드는 거 많이 연습하시고요. 서 한번 만들면은 오래도록 쓸 수 있으니까요. 이렇게 플라스틱 통 같은 데 넣으면은 오래도록 쓸 수 있으니까 많이 만들어 두시고 그때그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